얼마 전에 푸조 5068 가솔린을 시승했었어요. 이거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나온다 그래. 폭스바겐도 지점장님께서 안 좋아하시겠죠. 어우 야 이거 민감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인기 업로드를 달리고 있는 폭스바겐 티구안인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되었죠. 바로 올스페이스 모델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그 휴가 때 시승기 같이 찍었었는데 이제 겨울에 또 함께 하게 되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폭스바겐 강남전 시장 클라스 오토의 신승호 주임님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여기 또 주말이니까 차가 밀리잖아요. 오늘 토요일이고 빨리 출발해 보도록 네. 하죠. 저는 이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폭스바겐 이거 변속기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조작하기가 너무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죠, 스틱 형태라 조작감이 편하고요. 주차할 때 보통 이거 안 보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버튼형 다이얼형보다는 스틱형이 편하긴 하죠. 아유 지금 디젤 탈 때보다 제일 놀라운 게 하나 있다면요, 이 살짝만 밟았어요. 뭐 스포츠 모드 든 것도 아닌데요, 아유, 엄청 잘 나가네요. 저속에서 힘이 발휘되는 게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조금 더 나오고요. 특정 RPM 넘어가면 그때 디젤 토크가 터지면 그때부터는 저희 디젤 T1이 빠르긴 한데 이렇게 완전 저속에서는 가솔린이 조금 액셀에 힘 덜 줘도 조금이라 쭉쭉 나가주죠. 그때 디젤 시승했던 건 당연히 기억하는데 뭐 디젤 이제 토크가 좋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가솔린이니까 사실 근데 30.6토크인가? 이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가솔린 그 보니까. 그 정도여서 사실 디젤 그 토크랑 거의 비슷해요. 아, 전 이제 신성호 주임님에게 엄청 감사해야 되는 게 그때 당시 제가 사실 시승할 그게 없었어요. 근데 마침 주임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티구안 그 덕분에 한마디로 구세주죠. 구세주예요, 진짜. 이렇게 갑자기 팍 올 줄은 몰랐어요, 티구안 이 조회수가. 그냥 티구안 말고 올스페이스 자체 보는 사람들도 많은가요? 네, 일단 가솔린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특히 왜 정숙성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지 않으신 분들은 가솔린 티구안을 기다렸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상 디젤을 계속 방치해두면 좀 그렇잖아요. 내구성이 좀 그래지니까. 근데 가솔린은 그렇죠. 괜찮은데 근데 연민 당연히 디젤이 최고죠. 폭스바겐 디젤 하면 또 그 네. 기술력이 우수하니까요. 복합이든 고속이든 뭐 1.5배 정도 디젤이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이 올스페이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5,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100만원이다. 네. 5,100만원. 얼마 전에 푸조 5008 가솔린을 시승했었어요. 네. 이거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나온다 그러냐. 폭스바겐도 그렇고 지점장님께서 안 좋아하시겠죠. 아니, 물론 사실상 따지고 보자면은 티구안이 더 우세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가솔린 그 탔었을 때는 3기통에 1.2였는데 물론 그것도 잘 나가긴 잘 나가는데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상 너무 4기통이고. 그죠, 사실 뭐 1.2에 3기통이라 하더라도 네. 뭐 이질감 없게 세팅을 잘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푸조도 당연히 좋은 차니까요. 그래도 물론 그 엔진의 차이, 크기 차이는 저는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폭스바겐이라는 차는 또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1이잖아요. 이 정숙성은 진짜 잊을 수가 없죠. 안 그래도 디젤에서도 엄청 조용했는데 이건 정말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폭스바겐. 언덕도 지금 이런 곳에서도 그냥 물이 없어요. 네. 가속페달 지금 뭐 세게 밟고 그런 것도 아닌데 SUV 특성상 차가 또 무겁잖아요. 더군다나 올스페이스는 그 일반 티구안에 비해서 전장도 그 옆에서 봤어요, 전시차 잠깐. 물론 이따 외관 설명할 때도 찍겠지만 긴 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깃털 달린 느낌? 이따 스포츠 모드에서 밟는다면요 어떨지 더 궁금해지는데 이 계기판 느낌도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전 T1에 비해서는 계기판 들어간 인포테인먼스는 같은 거고요. 같은 거예요? 예, 예. 기분 탓인가 봐요. 계기판이 자체가 보면은 너무 다르게 보여요. 이게 뭐 똑같지 않아 보이고. 아, 뭐 에코로 달려보죠. 여기 잠깐 이 구간이 지금 완전 시내 도심인데 에코에선 또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T1처럼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는 사실상 그냥 제가 탔었던 일반 T1이랑 뭐 옵션 그냥 다 똑같다 보면 되네요. 얘는 그때 타셨던 것도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이것도 지금 프레스티지. 네, 지금 이것도 프레스티지입니다. 잠깐만 그거 마침 말씀 잘 해주세요. 제가 이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냥 일반 T1이 얼마였었죠? 그 당시 뭐 이것저것 해서 4,500만원대라 보셨으면 되는데 4,500만원 이거는 연식이 변경됐어도 가격 네. 인상이 안 됐어요. 가격 인상이 안 됐어요? 네. 와. 근데 반면 저번 타셨던 5인승 디젤 T1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돼서 지금 5인승 프레스티지는 4,700만원대입니다. 아, 4,700만원 네. 그렇다면 좀 조소라도 올스페이스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냐. 뭐 프로모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프로모션이 저희가 골프, 네. 티구안 뭐 이런 차들은 인기 차량이라 쉽게도 할인을 그렇죠, 많이 안 풀었어요. 네. 네. 남는 장사 해야 되잖아요. 네. 손해보는 장사는 안 되니까요. 1% 디젤 모델은 1% 여기에 1.5% 최대 할인 들어갑니다. 폭스바겐 파이낸스 사용 기준으로 남아야죠. 당연히 인기 모델을 프로모션 한다면요 손해 장사니까요 사실상. 근데 지금 에코 모드에서도 이렇게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에코 같지가 않아요. 지금 말이 안 돼요. 저 이거 전에 느꼈었거든요. 디젤 에코 모드에서 가속감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건 반면에 지금 이게 에코인가? 이럴 정도로 뭐 아무래도 올스페이스 자체는 그냥 괴물을 내놓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차량이 스포츠한 차량은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독일차 특유가 좀 하드하다 그러잖아요. 뭐 코너링 중에 뭐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실내 설명은 해야겠죠. 1년 전 일이니까 지금 또 새로 찍고 이 핸들은 역시 뭐 D컷은 그대로 들어가네요. 이 핸들 디자인을 다시 보니까 좀 크게 느껴져요. 이게 제가 전에 탔었을 때는 뭐 똑같았지만 그때는 이제 처음 타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 디자인 보면 여성분들이 뭔가 보기에도 귀여울 법한 살짝 이 D컷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앙증맞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실내 디자인이 그냥 똑같고요. 네, 뭐 그냥 똑같은데 그나마 달라진 부분이 이렇게 도어 쪽이랑 이쪽 보시면은 우드. 이게 뭐 진짜 우드 아니라는 거는 진짜 우드는 아닌데 근데 이 우드처럼 우드 모양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 일반 티구아는 플라스틱 재질로 좀 검정색 하이글로스로 멋을 내고요. 그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무래도 올스페이스는 진짜 완전한 패밀리 SUV잖아요. 자체가 그렇죠. 이게 7인승이죠 지금. 7인승입니다. 네. 7인승이니까 이 우드를 넣은 이유는 물론 이게 리얼 우드는 아니지만 안락한 패밀리카의 그런 거주성 느낌 그 표현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얘가. 뭐 여기야 뭐 우레탄이지만요 올스페이스라 하더라도 뭐 오디오는 그냥 비슷하네요. 뭐 일반 오디오 일반 오디오로 같은 스펙으로 들어갔고 또 실내 차이점이 같은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이제 제가 앉아있는 이쪽 시트가 여기 수동이에요. 아 수동이에요. 예. 거기는 프레스티지 5인승은 조수석까지 잠깐만요 전동 시트가 아니 왜 또 이 차별을 또 이건 뭐 전에 파사트랑 아테온이랑 아니 조수석만 수동이랑 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건 이해해준다고 쳐요. 근데 전수석은 좀... 뭐 괜찮아요. 네. 뭔 개소리야! 출고하시는 분들 중에 조수석에 사람 많이 태우시면은 이걸 전동으로 교체해서 출고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아 직접 가서 튜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가서 튜닝 하시는 건데 이제 저한테 차를 맡겨주시면은 제가 출고 전에 업체 연결해서 스케줄 봐서 끝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와 역시 주인님 서비스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에게 좀 많이 좀 사주세요 여러분들. 네, 서비스 좋게 해주시니까요. 귀찮아요. 말이 업체 찾아가는 거 귀찮아. 그거 아니, 소비자들이 귀찮다는 겁니다. 제가 귀찮아요. 사실 저도 번거롭긴 해요. 번거롭죠 저도. 아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네, 할 일이 하나도 생기다 네. 번거롭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귀찮아요. 말이 업체 찾아가서 하루 내서 시공한다지 업체도 찾아봐야 되고 업체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맞죠. 후기도 알아봐야 되고 네. 가격은 가격대로 지불하고 뭐 이런 식이라 웬만하면은 제가 제 시간을 내서 하면은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편하죠. 영업 직접도 이렇게 힘들구나. 아 이제 도시로 들어섰는데요. 한번 여기서 바로 스포츠 모드 둘 기회가 있겠네요. 물론 아직 밝지
야, 스포츠 모드 두니까 가속감이 디젤은 가속감이 민감해진다 그런 거를 안 느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 바로 두니까 살짝 RPM 올라가면서 느껴지긴 하네요. 당연히 이것도 뭐 반자율 주행은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반 티가 아니라. 다음에 뭐 지금 손을 놔도 괜찮다는 의미 있네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반자율 주행 뭐 보조장치 뭐 절대 맹신해서는 이런 핸들은 네. 잡아주셔야 되는 단계고요. 그렇죠. 네. 이 경고등이 나중에 뜨겠죠. 예. 네. 지금이야 뭐 이제 직접 조정하라고 뜨네요. 1차적으로 띵띵 소리를 내주고 그래도 핸들 안 잡으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그렇죠. 일어나라고. 네. 네. 위험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건. 근데 가솔린이라 그런 건지 좀 디젤은 조용했었거든요. 아무래도 2000cc잖아요 자체가 얘는. 그렇죠. 소리가 꽤 크면서 나가는 힘은 중간 정도 밟아도 꽤 잘 나가네요. 꼭 플러스는 아니어도. 근데 이런 점은 아실 수 있어요. 디젤을 계속 타셨던 분들에겐 저도 이거 느낀 건데 토크, 그 토크의 힘을 못 느낀다는 거. 저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속에서는 이게 느껴지지만 고속으로 갈수록은 이제 그냥 무난하고 아무렇지 않은 느낌. 여기서 100 이상 더 고속으로 가면은 그땐 가솔린이 더 빠르긴 한데 그렇죠. 그 일상적인 RPM이나 속도 구간 뭐 한 50에서 80 이때는 디젤 차셨던 분들은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가 있죠. 뭐 어차피 저는 가솔린 빠지지만 근데 가솔린이 더 우수하다는 건 지금 느껴져요. 뭔가 디젤보다는. 그리고 방금 한 4,5천 RPM 쓰셨는데 이때 엔진음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뭐 4기통에 그냥 일반 TSI 아우디죠. 네, 아우디. 요즘 가끔 네. 아우디도 상담을 해서. 아, 아우디도 상담해요? 네, 와. 많은 분들한테 조금 아우디 원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연결해드리고 있어서 아우디가 나왔네요. TSI인데 4기통 그냥 기본 TSI 엔진인데 4,5천 RPM 기준으로 엔진음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도 처음 출시되고 딱 밟아봤을 때 네. 소리 괜찮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야, 지금 이 가솔린은 2000cc가 맞나 이 정도로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2500cc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이 느낌도 이급 SUV에서는 무난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국산차들 소렌토 요런 거 보니까 네. 200마력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한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스펙 그거 보고 이 정도 차면 186마력이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타사 차량 정보도 보다가 국산차에 웬만한 거 웬만하면 200마력이 넘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그러고 보니 소렌토나 가솔린 그런 건 2.5 아닌가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 국산차는 안 탄 지 오래됐으니까 뭐 그 정도 된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2000cc는 아니었던 걸로. 100이랑도 높고 마력도 이렇게 높나 이런 차급이. 그래서 이런 대형 SUV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그런 엔진도 맞은 분들이 있는데 그냥 패밀릭하고 무난하고 부족함만 없으면 된다 하시면은 저는 지금 이 티그완 올스페이 세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와 오오 지금 야 이 정도 달렸는데 야 와 이거 잘 잡아주네 엄청. 이게 그러니까 살짝 지금 이 버킷이 있어요. 이 패밀리카 치고는 이게 뭐 R라인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차량이. 그죠. 와우. 아, 생각해보니까 이 2000cc가 지금 R라인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저 그런 생각도 해요. 아 R라인 무늬도 가끔 있었어요. R라인 R라인 안 나오냐. 아 안 나왔습니다. 아테오만 있잖아요 지금 R라인. 네, R라인은 아테오만 있어요. 야 사실 푸조 제가 탔었을 또 이런 이제 푸조에서 오지 말라고 하겠는데 푸조는 버킷이 당연히 없어요. 아무리 GT 등급이라 해도. 그래서 그 코너를 돌았을 때 몸이 좀 쏠려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같은 물론 그것도 탄탄하게 잘 잡아주긴 잡아줘요. 근데 이거는 이 버킷까지 형상화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내 몸까지 다 잡아줘요. 내가 제동 성능도 이건 빼놓을 수 없거든요. 살짝만 밟아도 뭐 팍 잡히거나 뭐 담력이 너무 센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혼종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뭐 혹시 7인승 그런 거 있으면 뭐 혜택이 있나요? 뭐 다자녀 뭐 그런 혜택 없죠? 그런 건. 다자녀 혜택은 네. 차종 상관없이 5인승을 사셔도 다 적용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이 있고요. 이 차는 이제 등록 비용 중에서 취등록세 말고 공채라는 세금이 있어요. 공채라는 세금. 그 세금이 5인승 티그완보다 덜 나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예전에 포드 시승할 때 3.0에 2.3이랑 인승 차이가 다르거든요. 뭐 그 다자녀 때 갑자기 이게 생각나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달리는 도중에 느낀 건데 가솔린이 오히려 소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디젤에 비해서 제 느낀 것이 그
좀 그렇지 생각 그렇다 생각 안 들으세요? 힘이 네. 딸리니까 가솔린이 그렇죠. 네. 디젤에 비해서 그렇죠. RPM을 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RPM 네. 좀 많이 올라가긴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밟아도 디젤은 토크가 세기 때문에 RPM 예를 들어서 한 1600 RPM으로 이 속도로 간다. 네. 그럼 가솔린은 2000 RPM 써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RPM 반으로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디젤이 시끄럽잖아요. 사실상 밖에서 들어봐도 이거는 오히려 지금 가솔린이 그 소음 딱 그 느껴질 정도. 아니 물론 너무 시끄럽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아무래도 워낙 많이 타시니까 그 미세한 걸 느끼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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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조 디젤도 사실상 소음이 좀 있지만 이 폭스바겐만큼 사실 따라잡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디젤 네. 엔진이 사실 거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브랜드든 네. 지금 못 만드는 브랜드가 없어요. 특히 유럽 브랜드들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방음도 많이 신경 썼고 이 소음을 죽이기 위해서 기술 투자도 많이 했을 거고 소리에 대한 차이보다도 제가 봤을 땐 진동 차이. 핸들이나 다리 쪽에서 나는 진동 차이로 좀 느껴져. 근데 진짜 가솔린은 진동이 없어요. 네. 디젤은 좀 그런 게 있던데 네. 지금 이 느낌 자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진동도 그냥 소리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맞아 맞아. 네. 좀 오래 타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제 경험상은 소리 차이도 있지만 RPM 때문에 그건 미세하고 정말 미세하고 진동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성향 차일 것 같아요. 디젤 선택하신 분들 디젤 선택하시고 근데 디젤로 가면은 그냥 T1을 보셔야 되고 가솔린을 가려면 올스페이스 봐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봐야죠. 참고로 아이 7인승 크기도 좋고 디젤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거 디젤 모델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요? 예. 아니 아니 디젤 끝난 게 아니네요 알고 보면은. 요즘 다 디젤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벌써 폭스바겐만 봐도 ID4 출시했고 그랬잖아요. 또 ID3 뭐 그런 것도 계획 중이시죠. GTI도 일단은 예정이고요. 아 GTI 좀 다음 달 정도 예정이고 투아렉도 소량으로 판매하던 차량이 있어서 그것도 12월 달에 조금 푼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연말에 좀 다양한 차종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 당연히 어시스트 키면 딱 좋죠. 네 이럴 때 그럼 필요하지 않고 이런 건 좋긴 하죠. 근데 이건 제가 느낀 건데 시트 지금 좀 오래 운전해오면서 이건 푸조한테 한 점 더 주고 싶어요. 티발에 비해서는 솔직하게도 괜찮죠. 네네. 솔직히 속으로 부드럽나요 푸조 시트? 푸조는 네. 진짜 패밀리를 위주로 했어요. 뭐 폭스바겐 좀 스포츠성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너 돌 때 그런 건 정말 좋았었지만 그쵸, 네. 딱딱해요 살짝 이게. 맞아요 딱딱해요. 네. 저희 브랜드 께 조금 그 가죽 재질이 엄청 푹신푹신하진 않아요. 저는 네. 진짜 스포츠하니까 그래서 하드할 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푸조라는 브랜드 이렇게 갑자기 또 생각났어. 그 이제 티구안 올스페이스 보러 오신 분들 이제 뭐 푸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푸조는 사실 못 들어봤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볼보. 볼보. 네, 볼보 XC 그 시리즈들. 아 그렇죠. 볼보 네. 그리고 국산차 중에서는 크기 상관없으신 분들은 가솔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GV70. GV70 네. 제네시스 네, GV80이랑 가격 차이가 나서 그렇지 엄청나죠. 그거랑 비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뵙고요. GV70 사이즈 상관없이 그거 비교하시고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거는 뭐 소렌토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놀라운 점이 폭스바겐은 무슨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진짜 오리지널한 일반 브랜드인데 그걸 제네시스랑 비교를 한다고 이게. 제네시스랑 비교하고 나이 좀 젊고 정말 GV70 보시는 분은 또 사이드로 GLB도 들어봤습니다. 벤츠 GLB도 그게 가격이 요거랑 얼추 비슷해서 사이즈는 좀 차이가 나지만 GLB 정도. 확실히 지금 저 앞에 티구안을 보니까 저건 이제 부분 변경 전이네요. 딱 그죠? 왼쪽에. 네, 맞네요. 진짜 확연히 얼마나 더 세련미해졌는지 이게 그러니까 이름 그 로고만 바꿔도 또 저것도 바꿨잖아요. LED 테일램프도 사이버네틱하게 이건 그죠? 더 바뀌었는데 네. 그것만 바꿔도 진짜 스타일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전 저 모델도 정말 멋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요게 뒷문짝이랑 트렁크 쪽이 합쳐서 길이가 22cm 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서 딱 봤을 때 차 밸런스는 옆에 텐은 올스페이스 차는 무조건 뭐 길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길면 롱바디 아무래도 사람처럼 네. 사람도 키 크고 다리 있는 빌 좋잖아요. 그것처럼 뒤쪽 문짝이랑 트렁크 쪽이 합쳐서 한 20cm 이상 길기 때문에 차 이제 외관도 여기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5인승 모델보다는 제타도 있네요. 폭스바겐 자식기에서 보면은 네, 진짜 폭스바겐이 은근히 뿌듯해요. 네, 공도에서 진짜 많이 보여요. 뭐 출퇴근길을 하면 항상 폭스바겐 진짜 거의 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폭스바겐 대중화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출고라는 차들 번호판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외우고 있진 않아도 외울 수가 없죠 사실. 사실 못 외우죠. 못 외우죠. 근데 익숙한 번호들이 보이면은 한번
운전하다 찾아봐요. 네. 내가 주관 건가? 아, 그게 다 기록돼 있어요? 네. 저장하면 볼 수 있으니까. 다 기록이 돼요. 아, 진짜 이거는 재밌어요. 저 항상 이거 터치 느끼는 건데, 타 브랜드도 물론 터치 있어요. 네. 뭐 이런 모니터에서 다 터치라는 건데, 이렇게 줄였다 하는 건 사실상 많이 없거든요, 진짜. 어쩌면 폭스바겐밖에 없을 수도. 이거는 진짜 공조기 조작은 폭스바겐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오히려 생각해보면 아우디보다도 더 재밌다, 이게. 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관적이고. 터치도 아니고, 완전 터치도 아니고, 물리버튼도 아니고, 중간에 섞어놔서. 네, 중간에 섞어놔가지고 네. 너무 재밌어요. 운전하면서 만지기도 편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터치도 물론 좋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버튼 조작도 네. 하고 싶고, 뭐. 근데 버튼 조작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게 자꾸 눌러줘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을 때,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각지대 경보장치는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기능을 껐을 거예요. 네. 네. 기능을 껐다. 여기. 자, 원래 티그완이랑 똑같아요. 여기 검정색 부분에 주황색. 네, 봐. 아우디랑 예. 설마 이것도 지점장님이 타셨던 거? 아니죠? 어제 제가 탔어요. 제가 기억해. 제가 기능을 좀 껐어요. 어제 뭐 해본다고. 켜드릴게요. 켜드릴게요. 네. 네. 또 지점장님 제가 왔다고 그 얘기할 뻔했네. 여기 보시면 체크가 풀려 있죠? 네. 사이드 어시스트가 네. 이걸 제가 어제 풀어놨습니다. 네. 다시 하면 나와요. 이제 나오죠. 네. 네. 잘못하면 또 제가 지점장님 얘기할 뻔했습니다. 아, 제가 안 그래도 또 이번에 푸조 또 얘기하는데 저번에도 지점장님에게 찍힐 짓 하고 이번에도 또 찍힐 짓 하네요. 저는 안 그래도 푸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스페이스 얘기하니까 사실상 올스페이스 얘기에 이거 비교하시는 분은 그 말을 안 꺼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능 차이가 엄청나잖아. 물론 이제 말한 건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푸조는 이제 좀 그게 있어요. 그 여성분들이 보기에 뭔가 좀 이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자 그런 디자인 때문에. 근데 솔직히 푸조 진짜 시승해 보면 재밌어요. 감춰진 그런 게 있잖아요. 못 느꼈던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이게 올스페이스라 그런 건지 좀 이런 구간에서도 진동이 그렇게 잘 안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냥 티그완 아무래도 차가 작잖아요. 그냥 작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은 걸 기억하는데 이건 기니까 좀 패밀리 그런 위주죠. 그 느낌이 없어요 지금 이런 잔진동 같은 게. 안 느껴져요 잘. 보통 패밀리카로 많이 사시고 짐신 분들은 그렇죠. 예, 네. 요거 사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대가족 그렇게 태울 일이 없잖아요 많이는. 그죠. 이거 그리고 친인승이라 해서 정말 일곱 명만 맨날 태워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삼. 네, 그렇죠. 네, 좀 그런 롤러 네, 많이 다니시는 네. 분들. 차박 그런 거. 네, 차박 같은 거. 그러니까 3열이 되게 작기 때문에 맨날 활용하실 분들은 선택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줄어들죠. 카니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전 진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아우디랑 더불어 같이 이거 내비게이션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물론. 내비게이션 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근데 또 이 핸드폰 내비에 안 익숙하신 분들은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냥 뭐 뭐랄까 저도 이게 보는 게 편안한 이유가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나이 안 많아도 저희 아버지만 하시더라도 50중 후반이신데 파사트 타시는데 이거 안 쓰세요 말고 네. 그냥 순정 내비 찍고 다녀서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진 환갑이신데 뭐 물론 트레이스 타고 다니시지만 핸드폰 내비 쓰세요. 저희 아버지보다 좀 살짝 나이는 좀 연세 좀 낮으신데 네. 재밌네요. 그거 보고 네. 뭐 그거 외에도 뭐 50년생 그거 외에도 아 진짜 좀 지긋하게 해드시는 예,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순정 내비 네, 나이대 그러니까 다 맞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가 이제 있으신 어르신 분들 다 위해서 이런 게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 진짜 그래서 독일의 오리지널 전통이라고 부르잖아요. 최대한 대중적이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특출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폭스바겐 세팅도 그냥 무난하고 네, 정말 그냥 무난하다. 가격대도 최대한 무난하게 세팅을 하려고 하고 그냥 다 무난해요. 뭐든지 옵션도 최대한 많이 넣어서 그래서 질리지가 않아요 사실상 폭스바겐. 질릴 이유가 없죠. 뭐 현대기아는 그런 질리는 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국산차라 해도 뭐 안 질리게끔 만든다면 안 질리게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 인터페이스 자체 제가 블로그 때 이제 시승센터나 뭐 그런 곳에서 해봤었지만 현대기아 좀 뭔가 좀 그 질리는 감이 있어요. 좀 그 전통성이 좀 안 맞다. 정부 치기가 어렵죠 참. 네. 그러니까 막 짬뽕을 섞어놓은 것도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짬뽕을 섞어놓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그냥 다
그냥 하나만 우린 이 길 가겠다 그냥 이대로만 놨습니다. 다음 신형 모델 나와도 전차주를 배신을 안 하죠. 네.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폭스바겐 네. 차주분들 또 폭스바겐 한번 사면 또 산다 이 말 괜히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정말 오래 타고 아 이제는 바꾸고 싶다 하실 때 한번 또 사시고. 네. 근데 사실상 폭스바겐에 오래 길들인 사람들은 그걸 안 바꾼다 하더라고요. 그냥 죽을 때까지 폭스바겐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파사트 골프 이런 거는 진짜 키로수 많은 거 진짜 많아요 길에. 네, 네. 오래된 파사트도 이제 네.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공부해서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뭐 페이톤 이런 건 또 대체할 차도 없으니까 엔진 오버홀해서 다시 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페이톤은 이제 보기가 어렵지만 진짜 제가 학생 때 그때 페이톤 주차돼 있는 거 보면은 페이톤도 진짜 이게 은근히 뭔가 있어 보여 감성 그런 느낌. 페이톤은 한번 타시면은 그게 벤틀리 뼈대이기 때문에 벤틀리 그거 한번 타시면 마이바흐밖에 못 타세요 다음 차. 그 딴 거 못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재밌는 푸처 5008보다 너무 재밌다 이거는. 이게 왜 재밌냐면 5008 같은 경우 미술적인 그런 감성이 있어요. 이런 실내 분위기 보면서 주행을 하면은.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 뭐 미술 감성이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게 특출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행의 스타일을 느낀다면 뭐 라이프 스타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 그걸 다 주거든요. 그래서 괜히 여성분들도 이거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물론 포조도 여성분들도 많이 보는 그런 차량이지만 주행에서 이제 여성분들은 좀 복잡한 그런 면은 좀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냥 운전 딱 하고 싶고 그냥 간편한 걸 좋아하니까. 너무 간편해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지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 이건 느껴본 건데 이제 혼자 탈 때 있잖아요. 가족도 있을 때 물론 밟지 못하겠죠. 이걸 고성능 살짝 좀 맛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거 또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들어가고 그러진 않았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5008에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살짝 후추 뿌린 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들어갔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빠르잖아요 지금. 빠른데 그럼 더 감성을 느끼게 해주겠죠. 이 점은 물론 아쉬운 점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밟아보면 와 진짜 터지는 소리가 무슨 그 고성능 뭐 M 차량 있잖아요. 뭐 GTI 차량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좋아요. 예 진짜 네. 좋아요. 이게 듣기가 뭐 나이 드신 분도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인거 좋거든요 지금 이 소리를. 저는 물론 볼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이 시트도 딱딱한 면이 있는데도 금방 적응되는 것 같아요. 딱딱한 시트만의 장점도 있고요. 네, 딱딱한 장점. 너무 물렁물렁해도 안 좋은 게 허리 아파요. 네, 또 피곤해져요. 금방 네. 뭔가. 그러니까 그냥 붕 뜨면서 가는 게 어쩌면 또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된다면요, 티구안 저는 단점이 없다고 봐요. 지금 제가 사실 푸조 얘기 꺼내려고 했었는데 이것까지 얘기는 안 꺼내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수납 공간은 이건 진짜 이제 적응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뭐 안 좋다 좀 그랬었는데 이젠 적응돼서 그런 건지 사실 SUV 패밀리 위주인가 좋은데 그래도 수납 공간은 푸조가 전 낫다 생각해요. 왜냐면 푸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얘가 이게. 이게 살짝 이렇게. 그래서 이 컵홀더 같은 자체도 좀 크고 그런데 물론 이건 깊어요. 깊은 건 좋은데 그 508 같은 건 좀 이게 앞으로 더 나가 있거든요. 안에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의 거주성은 물론 푸조가 더 좋긴 하겠지만 이 티구안 자체도 지금 수납 공간 뭐 사실상 여기 뭐 많이 둘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전 그래서 티구안 올스페이스도 수납 공간 좋다고 봐요. 근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비교 시승이 좋을 수도 있죠. 딜러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 좋게 보겠지만 전 이제 끝장났습니다 여러분들. 또 댓글 욕 달라오던지 뭐 그러겠죠. 자 이제 마지막 가속 구간이 있는데요. 이쯤에서 가속해보고 이따가 외관 실내에서도 둘러보도록 해야겠죠. 어우 야 이거 민감하구나 얘가. 그때 디젤에서 끽 소리 하면서 들은 거 기억하시죠? 1년 전에. 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전 디젤처럼 팍발봉 아닌데 너무 민감하거든요 이게. 손 오를 때도 저속에서. 와 그냥 진짜 하나 다 같이 써요. 얘는 뭐 혼종이에요 혼종. 얌전하게 타고 싶을 땐 얌전하게. 뭐 고성능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기고 싶을 땐 지금 티구안 타보면서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올스페이스. 뭐 설명이 있겠어요? 오리지널한 그런 느낌밖에 없긴 하지만 재밌어요 이거 진짜 주행해보면 여러분들. 그럼 이따가 외관 실내 당연히 둘러봐야겠죠. 1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이거 둘러봐야죠. 그리고 올스페이스인데 이거 또 옆으로 둘러봐야죠. 자 아무튼 네.
아, 티록이다. 이거는 시승차가 뭐 시리즈별로 다 있네요. 오늘 뭐 오늘 아예 폭스바겐 그냥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폭스바겐 환영해 줄 것 같아요. 네, 폭스바겐 보라는 의미죠, 여러분들. 이게. 아, 티록도 이뻐요. 네, 진짜 네. 아, 스탠딩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진짜 뭔가 안 된 맞아. 미니는 아니지만 그 진짜 귀엽거든요. 봤을 때 저거 시승차는 아직 계획 없죠. 저것도 페리드에서 나와서. 아, 이제 분명히 돼서 네. 왔어요? 네. 내년입니다. 네? 페리. 내년. 저거는 페리 전 모델. 저희가 몇 달 전까지 판매했던 모델이고, 저거 완판돼서 끝났고요. 아. 네. 이제 페이스리프트 돼서 2023년도 되면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정보 좀 많이 듣네요. 아무튼, 계속 딴 얘기하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으니까요. 일단 제가 실례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행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날씨가 좋아서 촬영하기가 좋네요. 미세먼지 없어서 다행입니다. 티구아냐 사실 앞모습 지난번에도 찍었지만 이번 색상은 흰색이 아니라 실버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랄까 흰색은 좀 여성분들이 보기 좀 아름다운 스타일, 근데 실버는 남성 미안 그런 느낌이 있어 보여요. 뭐 자세한 건 또 가까이 가서 보는 게 낫겠죠. IQ 라이트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IQ 매트릭스는 아니죠? 매트릭스 라이트 기능도 있어요. 아, 이게 매트릭스 네. 라이트 기능. 그러니까 IQ 라이트랑 뭐 매트릭스 라이트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편안한 대로 부르시면 돼요. 당연히 뭐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이 부분 때문인지 이게 그 BMW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똑같이 스포츠한 면을 강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라이트 그리고 이 그릴, 이거는 파사트에서도 봤었지만 덕분인지 뭔가 좀 그게 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뭔가 장엄한 그런 느낌. 웅장한 느낌이 좀 포스가 있어 보이죠. 이게 근데 진짜 만약 블랙이었었다면 더 포스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뭐 여기는 이게 좀 플라스틱 좀 무광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고요. 설명 드릴게 사실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뭐 이게 특출난 디자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점은 색상만 바뀌어도 이게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죠. 이 색상을 많이 보나요, 실버를? 화이트 다음으로 실버도 무난하게 많이 선택하세요. 관리가 일단 쉬우니까요. 관리도 쉽고 직선적인 좀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적인 디자인 느낌이 강해서 개인적으로 어두운 색 폭스바겐들 잘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느낀 것이면 항상 공부해서 많이 보이잖아요, 티구안 자체가. 근데 이건 진짜 내가 타보면서 지금 보는 거는 뭔가 더 세련미해져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사실 설명할 건 그렇게 없으니까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진짜 아무래도 이번에는 옆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전시차로 봤었을 때는 뭔가 축소된 느낌이 딱 보이거든요. 원래 차가 뭐 길든 짧든 좀 변형돼서 나오는 건 그 사실 차이를 못 느껴요. 3008이나 5008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 티구안 지금 올스페이스 자체는 그냥 일반 티구안에 비해서 더 길게 지금 이게 진짜 중형 SUV 같아요. 그냥 티구안은 그럼 준준형이죠? 그렇죠. 네, 얘는 자체 중형이고 차체 사이즈가 보니까 4700이라는 전장 사이즈 갖고 있는데 제 차에서 설명드렸듯이 네. 문 앞쪽 기준으로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스펙이 똑같아요. 일반 5인승 티구안. 근데 2열과 트렁크에 합쳐서 길이가 늘어났고요. 22cm 차이가 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특히 진짜 앞은 짧아요. 여기 공간이. 근데 뒤는 좀 진짜 이렇게 길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차가 외관적으로 밸런스가 더 낫다. 네, 이렇게만 봐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런스가 원래 준준형 티구안 하면은 좀 그냥 귀엽고 단순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길어지면서 뭔가 롱테크 좀 아니 이렇게 차가 길어진 것만으로도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달라 보인다고. 더군다나 색상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난 건데 투아렉 있잖아요. 그 투아렉의 그 미니 버전을 본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거는 디자인 똑같아요. 투아렉이랑 거의.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다. 저 이제 휠 한번 가까이 가서 봐야겠죠. 휠 디자인은 그 똑같네요. 사실상 다를 게 없네요. 맞아요. 인지도 네. 네, 똑같고요. 다를 게 없는데 프레스티지 기준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그 진짜 휠도 무난할 정도로 좀 밝은색 계열의 5 스포크 그런 여성분들이 보기엔 뭔가 코스모스 있잖아요. 코스모스의 그런 꽃을 보는 것 같고 꽃 모양이네요. 아니면 저 검은색 저런 거 있잖아요. 검은 모양 예. 저
저것만 본다면 이제 흔히 우리 고성능 차에 들어가는 차량들 아시죠? 좀 검은 이런 휠 강조하는 그런 스포츠한 면을 강조하면서 이 휠도 그냥 다 하나로 합친 것 같아요. 뭐 남녀노소 그런 것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무난한 그런 휠 디자인을 보는 것 같죠. 뭐 근데 캘리퍼가 이게 뽀피는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커요. 디스크도 좀 어떻게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아시겠지만 올스페이스니까 당연히 올스페이스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 참고로 이거 4륜은 아니죠? 네 전륜 구동차입니다. 4륜은 그럼 계획이 없나요 이게? 글쎄요 이제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되면 그거 스펙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옆은 제가 평가해도 진짜 이거 정도? 5008보다 진짜 당연히 길죠 얘가. 이제 설명은 뭐 여기까지 드리고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뒤는 뭐 설명드릴 게 그냥 없죠. 티구안이랑 같은데 근데 아까 페이스리프트 전 티구안을 봤었잖아요. 글씨 로고가 사실상 진짜 이 가운데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더 깨끗해 보여요. 더 깨끗하고 글씨도 커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 라이트 IQ 테일램프 자체도 그냥 LED가 아닌 이제 이거 좀 사이버네티카 사이버펑크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우디처럼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티구안은 이 뒷모습을 사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주행할 때 앞모습보다는 국산차 뭐 소렌토나 아니면 산타페 그 경쟁 모델이긴 한데 일반 5인승과 높이 차이가 조금 있고요. 어? 높이 차이가 좀 있어요? 조금 있어서 네. 외관상으로 차이 안 나요. 네, 차이 안 나고 폭은 똑같습니다. 그냥 다 똑같게 그래서 더... 일반 5인승 티구안에서 저 올스페이스 패치 들어가 있는 걸로 네.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올스페이스인지 알지. 포모션 하면 뭐 4륜인데 이건 4륜이 아니잖아요. 네, 전륜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디자인은 저 매번 보는 곳이면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얘는. 왜냐하면 산타페나 소렌토는 그 좀 질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비교했을 때 푸조 508은 뭔가 좀 미술적인 감각이 있으면서 LED 테일램프 생각해보면 진짜 여성미하고 뭔가 미술관, 그 르브르 박물관이라고 하죠, 프랑스는. 그런 느낌을 보는 반면에 티구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좀 남성미한 그런 경향이 있고 더군다나 실버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도 저걸 보면 이 세계 저게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테일램프 대놓고 봐도 이게 너무 날카롭지도 않으니까요. 제가 지금 봤을 때도 그래요. 뭔가 로봇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이 머플러는 뭐 페이크네요. 페이크가 딱 티 나네요 이거. 뭐. 사실 뭐 설명 드릴 것도 없으니까 트렁크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뭐 트렁크야 당연히 전동식으로 들어가고요. 공간은 사실상 그때 티구안이랑 다를 건 없어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더 큰 거 같은데 이 길이. 트렁크는 이렇게 지금 3열을 접어둔 상태에서는 그렇죠. 네. 3열만큼 뒷공간이 더 나온다 보시면 되니까 트렁크 차이는 꽤 크고요. 이게 3열을 올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3열도 네. 켜보죠.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이따 3년 안 질 거거든요 저도. 수동이구나. 수동이에요. 대부분 다 전동으로 들어가잖아요 3년. 주임님 오늘 좀 고생 좀 하십니다. 나중에 같이 식사 함께 하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확실히 알아요 네. 이렇게 좁아요 당연히 3년 피면 그건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야 뭐 마트 장 볼 때는 좋겠네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대가족을 태울 일은 많이 없으니까요. 아시겠지만 트렁크 뭐 전동식으로 닫을 수 있지만 저는 항상 하던 식으로 해야죠. 저한테 한번 줘보시겠어요? 중앙을 킥하셔야 됩니다. 띡! 좀 물러나야죠.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이렇게 닫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네 제 잘못이에요. 근데 그때 티구안에 비해서는 더 넓은 것 같아요. 한 병 정도 더 넓습니다. 와우. 야, 주먹 제 키 한 3개 정도 들어갈 주먹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는 뭐 열선 이거밖에 없고 그냥 송풍구 이거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시트가 그렇게 많이 파이지는 않았네요 얘가. 그리고 마찬가지 이건 이제 간이 식탁은 없죠 사실상. 그 안전성 때문에 알잖아요. 네. 여기는 근데 이제 뒤가 머리 공간이 더 나오겠는데요 오히려. 여기는 이런데 여기가 이 부분만 이렇게 공간 남아 완전 전형적인 야 거주 공간이 너무 좋아. 땅바닥이 밟는 것도 너무 좋아가 지금 발 왔다 갔다 동동동동 이렇게 해도 될 정도? 그럼 이제 네 고통스럽겠지만 3년은 당연히 앉아봐야겠죠.
네. 자, 일단 시트는 이쪽에 레버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네, 아 여기 안에 이거를 당겨주시면은 앞으로도 이동하면서 아. 지금 짐이 있어서 아. 네. 아 가방 때문에 잠시만요. 가방을요 뺄게요. 하고 이렇게 요 공간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단점이 있네. 원래 대부분 하면 요즘은 다 전동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3열 펼치는 게. 근데 이건 수동이라는 점. 아유, 아유 3열을 하는 게 완전 젖히지 않. 아 근데 3열 쪽은 그렇게 높진 않네요. 땅 차이라. 보세요. 땅 차이가 여기 지금 제 아까 내려갔었는데 무릎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굽혀야 될 정도로. 눌러드리겠습니다. 저 갇혔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이제 눌러드릴게요. 끝까지 할까요? 지금 이 정도가 끝까지 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앉아 보세요. 지금 앉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냥. 네. 그래도 한 네, 앉을 수 있는 정도 나요. 무릎. 근데 야 이건 걸린다. 지금 머리가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여기는 완전 편의성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접고 트렁크 넓게 사용하시는 차고요. 그래도 인생은 취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태울 수 있을 때. 이 지금 그때 활용하시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갔을 때는 이게 그래도 이래도 아 여긴 그냥 애들 태우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조그마한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직 저희 같은 이제 성인이 앉기에는 좀 무리가 더군다나. 제 키가 지금 168이거든요. 그 키 정말 크신 180, 뭐 170 되시는 분들 진짜 절대 못 앉습니다. 못 앉아요? 네. 그 정도예요? 절대 못 앉습니다. 낑겨서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원체 7인승 SUV 중에 3열 편안하게 쓰는 차가 없어요. 아 네. 그렇죠. 그 없어요. 포드 뭐 익스플로러 뭐 준대형급 아닌 이상은 그렇죠. 뭐 익스플로러도 저희 집에 이제 익스플로러가 있잖아요. 못 합니다 3열 거. 못 타요? 예. 네. 아. 이렇게 고통스럽게 봤었지만, 아 근데. 여기 수납 공간은 잘 돼 있네요. 여기 커플도 있고 여기 뭐 수납하는 이런 공간도 있고 안전벨트까지 써요. 심지어 여기에 이런 건 잘 돼 있어요. 다행입니다. 지인님이 오늘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저 뭘 드려야죠. 3열 사실 3열도 있는데 저 사실 벌 받았어요 조금 전에. 나올 때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단점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접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예전에는 전 모델이 저희가 티구안이 올스페이스가 5인승 올스페이스도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그냥 트렁크만큼 모델로. 아 그래서 내년에 나올 디젤 모델도 5인승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솔직히 대가족 그런 거 많이 태울 일은 없으니까요. 자 이제 한번 마지막이죠. 예. 아 이거 전에도 있었나요? 폭스바겐 이거? 네 저희 거 다 써 있습니다. 아 왜 이걸 이제 봤지? 아 나 진짜 너무 대충 보는 거 같은데. 뭐 아까 시트는 제가 얘기했겠지만 뭐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단순해요. 이게 뭐 이런 줄무늬 이런 것만 봐서. 근데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이게 진짜 딱딱해요. 탄력이 있습니다. 네, 탄력이 있어요. 헤드레스트조차도 탄력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바로 이거. 원래 이제 편안한 차 참고로 푸조 무공판이 이런 버킷이 없어요. 이런 버킷이 있기 때문에 아까 코너를 무리하게 돌 때도 이러한 거 잡아줄 땐 정말 좋았어요. 스포츠 운전할 땐 진짜 최고죠. 뭐 코너 그런 거 돌 때 좀 몸이 쏠리면 어떻게 보면 피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간만에 티구안 올스페이스. 참고로 저의 구세주 같은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알고 보면은 지금 인기 업로드 1위 달리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구세주이신 네, 신성호 주임님이랑도 함께 했었고요. 영광입니다. 아 그럼 저는 저희 만난 지도 이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네. 시간도 빠르고 이렇게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가솔린 진짜 재밌게 탔어요 저는 이거. 네 디젤보다 더 재밌어요. 좋아요. 물론 디젤도 좋지만 이거 혹시라도 나중에 또 디젤 모델이 출시된다면 디젤도 타봐야겠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대에서 많이 보이지만 내가 직접 타봐야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더 있으세요? 뭐 글쎄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함께 사셨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제 또 영상 편집할 게 또 생겼네요. 아무튼 티구안 올스페이스 재밌게 시즌 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입등도 지났고 겨울도 다가오니까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